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부도난 시공사 분양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재개발 정비사업 동의를 철회한다면 별거 중인 아내의 대출, 층간소음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에서 준비한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코너들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 준비 가 되어 있습니다. 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특허 소송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특허 소송 하면 많은 분들이 뭔가 특허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느낌은 딱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자세하게는 어떤 내용일까 싶으실 것 같은데 특허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허 소송은 또 어떨 때 제기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특허하고 좀 다르게 네. 법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특허, 이제 특별한 어떤 허가인데 일단 행정법 이론상의 특허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 행정법 이론상의 특허는 이제 특정인을 위해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이제 형성적 이런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일종의 이제 행정처분을 말하고요. 법령상 용어로 특허란 말 이외에 허가, 면허, 인가, 인허라고도 하고요. 또 특허의 예를 들면 뭐 공기업 특허, 곡물사업권의 특허, 토지수용권의 설정, 광업허가, 어업 면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허에 의해 설정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어떤 공법적인 거, 그러니까 국가와 어떤 개인 사이에 이런 공법적인 거에 한하지 않고 어업권이나 광업권 같은 일종의 사법적인 성질일 것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특허법상의 특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죠. 특허법상의 특허는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발명을 확인하는 일종의 이제 행정처분을 의미하는데요. 네. 넓은 의미의 특허에는 발명 이외에 신규의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등록, 공증하는 처분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허는 기술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적 발명을 다른 사람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지적 발명자를 보호하는 제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특허죠. 네. 특허법상의 특허를 이제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를 일반의 이제 설권 처분으로 특허로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특허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뭘 발명했을 때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의미로 법적으로는 좀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특허 소송, 특허 심판 어떤 경우에 좀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특허권은 특허를 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반드시 부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서 이게 특허의 요건에 부합한다 그러면 이제 특허를 부여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특허를 부여받은 특허권자는 일정 기간 이제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받게 되는 이게 사실 특허 심판 청구의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네. 수가 있고요. 그 만약 특허가 이제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 잘못 부여가 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 부여가 거절되면 이제 출원인의 권리를 이제 해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출원인의 권리를 해치고 또 국가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특허제도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또 특허권을 별도로
보호할 그런 저기 의도도 있는 거고요. 또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직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특허 심판을 통해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살펴보면 특허 심판이라 하면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그 권리 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 심판을 의미합니다. 특허 심판, 세부적으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무효 심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기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인 이제 특허 심판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1심은 법원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게 이제 특허 심판원에서 담당하는 특허 심판이 일종의 이제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특허 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특허 분쟁을 해결하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행정 심판과 달리 특허는 반드시 특허 심판을 거친 후에 별도의 이제 특허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요. 특허 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그러니까 2심에 해당하겠죠.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3심제니까 대법원의 상고까지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허 심판이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허 침해 소송은 일반 법원, 이제 전국에 5개의 지방법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별도로 특허 침해 소송은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내가 이런 걸좀 발명을 했으니까 아 특허를 좀 인정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심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반대되게 아 이거 좀 무효로 할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또 심판도 있을 텐데요.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특허 인정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특허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어떤 일정 기간 독점권을 달라. 이게 이제 특허 인정 심판이고 특허 심판에서 어떤 기본이고. 아, 그럼 특허 무효 소송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 이건 의문이 드실 텐데, 특허 무효 심판이라 하면, 특허 심판이 크게 거절 결정, 불복 심판과 정정 심판이 속해 있는 이제 결정계 심판, 이 하나가 카테고리로 들어 있고요. 또 무효 심판, 정정의 무효 심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통상 실시권 허락의 심판,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등록의 무효 심판 등이 속한 당사자계 심판으로 이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중 무효 심판에 관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일정 사항에 해당할 때는 무효 심판을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특허법에 따른 외국인의 권리 능력, 특허 요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선출원, 발명의 설명 기재,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를 위반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거나 공동 출원 조항을 위반한 경우, 특허된 이후 그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제일 요즘 이제 실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선출원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내가 먼저 한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이제 선출원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후출원자는 보호가 될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무효 심판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있는 줄 모르고 사실 뭐 출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남의 아이디어를 사실 훔쳐서 도용을 하는 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종의 뭐 발명 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하나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이제 A씨라는 분이 수차례 이제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자신이 이제 어떤 특정 발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얼마 뒤에 이 A씨란 분이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A씨의 발명을 도용해서 이제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 등록을 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A씨는 먼저 특허를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자임을 인정받아 이제 본인의 발명에 대해서 이거 보호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 작조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고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 특허를 출원하는 건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특허 출원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A씨는 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명을 모방해서 출원했다는 걸 밝힐 때까지 자신이 한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일단은 심사 절차 중지를 먼저 요청을 해야 되고요. 또 A씨는 자신이 해당 특허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당연히 수집을 해야겠죠. 그러면 상대방 출원이 출원 계속 중이라면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해 거절돼야 한다는 취지의 정보 제공서를 제출하여 특허 출원을 이제 막아야 됩니다. 이미 이제 특허를 선출원한 사람이 B씨라고 하죠. 네. B씨의 출원이 특허 등록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특허 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이제 청구를 해서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 출원에 해당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받아 A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A씨는 반드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B씨의 특허권이 자신의 발명을 도용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특허권을 자기에게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규정이 이제 최근 신설돼서 2016년 2월 29일 이후에 설정 등록된 특허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권리자 출원은 특허 출원 심사 단계에서 거절돼야 하고요. 네. 하지만 특허 등록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특허 무효 심판 등을 청구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제도적 수단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실은 이제 남이 이렇게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게 됐을 때 어쨌든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특허 소송을 진행을 할 때 좀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형식적인 어떤 사항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당연히 이제 소장을 작성을 해야 하고요. 소장은 뭐 본인이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법률 대리인, 변호사나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 변리사가 해도 되니까 변리사 등을 의뢰해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 뭐 양식들은 다 법원에 이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소기간 같은 경우에는 특허심판원 품종보호위원회의 심결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제 제소를 해야 하고요. 네. 심결 취소 소송의 원고는 심판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의 심판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로 이렇게 한정이 됩니다. 결정계 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 청구인이 당사자계 심판 사건의 경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심판 청구인 또는 피심판 청구인이 원고가 되고요. 참가인은 타인의 심판 절차에 계속 중 당사자 일방에 들어가 심판 절차를 수행한 자로서 심결 취소 소송의 원고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심결 취소 소송의 피고는 결정계 심판 사건의 경우 특허 청장이 당사자계 심판 사건의 경우 상대방인 심판 청구인 또는 피심판 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특허 소송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렴풋하게나마 아 이런 것 같다, 특허라는 건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다른 의미의 또 특허도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아셨을 것 같고요. 뭐 혹시라도 뭐 내가 특허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시면은 오늘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신 상 잘 기억을 하셨다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강제집행 절차 와 그 소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7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네, 제가 상가를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그 이제 공사 중이었거든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아,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아, 네, 저희가 좀 크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일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네네. 그 제가 상가를 분양을 받으러 왔는데 그 시공사가 부서가 나가지고 네. 그 공사가 중단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피해자들이 그룹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 그 1차 그룹은 이제 패소를 했고 지금 1차 그룹은 항소를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제가 이제 1차 그룹에 소속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분양금이 그냥 7억이 조금 넘
중간에 취하를 하게 되면 다시는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걸수 없으니까 좀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네, 일단은 지금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공사가 중단이 됐고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지금 대응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 옆에 김지진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요 내용 잘 들었고요. 예, 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룹을 나눠서 소송을 하셨다고 했는데 민사 소송을 하신 것 같고 그럼 뭐 네. 손해배상 소송을 하신 거죠? 요 내용은. 네. 네. 예. 이 관련해서 이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뭐 시공사나 어떤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1심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심에서 패소를 하셨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패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냥 뭐 아, 기각된 건가요? 아니면 뭐 금액이 청구했던 금액보다 줄어든 건가요? 그 대표자가 그 판결문을 안 보내주고 그냥 패소를 했다고 말만해가지고 아, 네. 그 일단 패소를 하신 1심에 패소하고 항소가 들어간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일단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 질문하신 것부터 하나 좀 답을 드리면 이제 소를 중간에 취하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소송을 걸 수 없다. 아,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소송 수행할 때 어떤 뭐 대표 보통 이제 대표를 뽑아서 하거든요. 네. 그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일단 그 제소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제소금지 원칙이 뭐냐면 일단 종국 판결 그 종국 판결이라는 게 이제 1심 지금 1심에서 어쨌든 패소가 났으면 1심 판결은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종국 판결이라고 하는데 종국 판결이 난 이후에는 이제 소취하를 하면 똑같은 소를 제기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심이 끝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1심이 일단 끝나고 항소심이 들어간 상태잖아요. 네. 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소를 취하하게 될 경우는 이제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또 별도인데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항소를 네. 취하하게 되면 지금 항소심 단계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그건 그냥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거고 근데 이제 패소하셨으니까 패소한 상태에서 항소 취하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결국엔 소취하인데 소취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심에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다시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이 제소금지 원칙하고 중복 소재기 금지 원칙하고 이제 기판력 요 세 가지를 좀 따져서 이 소를 또 제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따지긴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 그건 그거 자체로 하나의 민사소송법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 그 대표라는 분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엔 제소금지 원칙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소를 취하할 순 없고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맞고는 맞고 그래서 이가 결국에는 뭐 이 소송을 지금 취하할 순 없는 상황인 거고 항소심에서 하셔야 될 일은 지금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 확률이 가장 높은데 일단 이 저기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어쨌든 시공사나 시행사를 끼고 하는 소송들은 굉장히 좀 실무 사례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정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의 핵심은 일단 조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제는 뭐 뒤로 갈 수 없는 이 소송 자체를 아예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항소심에서 좀 더 미진했던 부분을 이제 다투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지금 뭐 판결문 자체를 확인을 못 해보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이 그거 관련해서는 조금 많이 분석을 했을 거예요. 이게 왜 패소를 했는지 물론 그 1심 대리인이 이제 항소심에서 계속해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항소심이 들어갔다면 제일 중요한 게 왜 1심에서 패소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더군다나 금액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소송의 핵심이 결국 손해배상 소송인데 아니면 결국 뭐 원상회복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분양계약이라는 게 일단 있었던 거잖아요. 쉽게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이제 분양 계약을 하셨던 건데 그 분양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 결국에는 계약 자체 채무 불이행 관련된 이제 일종의 소송이라고, 분양 계약에 관련된 소송은 결국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계약상의 관계인지, 아니면 원론적인 설명을 드리면 계약상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계약 관계가 없는지, 사실 민사에서는 이거부터 따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쭉쭉쭉 어떤 권리 관계가 있는지 나오는데, 결국에 뭐 분양 계약은 있었던 거고, 이게 뭐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면 분양 계약이 있었던 부분에서 결국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제 건물을 상가 분양이니까 이 상가를 이제 완공 시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08년도에 하셨으면 몇 년도까지 시공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종의 이런 분양 계약이 완성되지 못한 부분, 이것도 쉽게 설명드리면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거고, 계약상 이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상에는, 여기에 이제 물론 민법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다양한 특별법들도 들어가지만, 이제 원론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면, 그럼 일단 뭐 우리 이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이행이 안될것 같다, 그럼 일단 해제권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일단 계약 해제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 복구를 해야 돼. 원상 회복이 일단 원칙이에요. 손해배상은 또 별도예요. 당연히 여기 손해배상이라는 건 들어갔겠지만, 그럼 여기 이제 예를 들어 계약금을 넣었다.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분양계약 해지권이 생기면, 해제를 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거든요. 이쪽에 약속 안 지키면 나는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분양자는. 그래서 제가 이 원칙적인 것만 설명드린 거니까 요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권이 생겼다. 아, 그러면 일단 계약금이든 뭐든 들어간 돈에 대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 1억이라고 치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게 맞고,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손해배상. 손해배상, 항상 이 부분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기존에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그게 금전이든 또 다른 거든, 뭐 원상회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은 사실 별도예요. 이게 우리 민법상의 원칙도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 뭐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든지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이 부분하고 손해배상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럼 나는 그냥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 건가? 여기서도 아,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제 분양 계약금을 1억 넣었으니까 그래 1억만 돌려받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하실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손해배상은 별도로 또 청구를 할수 있다는 게 우리 민법상의 대원칙이고, 모든 특별법에도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게 2008년도에 시작된 거면 지금 거의 지금 15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이 전체 시점이. 그러면 이 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기에 들어간 어떤 시간, 인적, 물적 비용들이 많을 거예요, 각자 수분양자들이. 아, 나는 이거 믿고 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완공하지 못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제 손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원상회복 계약 해제에 따른 어떤 원상회복과는 별도로 대상이 시행사가 됐던 시공사가 됐던, 그 부분은 좀 어떤 보면 리갈 테크 법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좀 살펴보셔야 될 거고, 별도로 내가 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나도 이게 도대체 10년 이상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게 어그러졌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좀 손해가 크다, 이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보면 1억 정도 나는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 각자 이제 이게 그룹을 나눴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 수분양자들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송의 대원칙은 내가 이제 기존에 투입했던 비용을 그대로 돌려받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런 인적 물적 비용, 이거에 대한 손해, 이것까지도 같이 받아야겠다. 이게 이걸 이제 합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 1심에서 이렇게 흘러간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항소심 진행하시면서든, 어쨌든 이게 이제 변호사가 어쨌든 법률 대리인이고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부동산 소송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꼼꼼히 일반 이제 당사자분들 본인이죠,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이런 원칙을 설명드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청구를 입증하기 위한 어떤 증거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잘돼 있는지,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를 보시고, 당사자가 직접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점이 없었나, 뭐 패소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저도 그 판결문 지금 본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나의 청구권이 무엇인지,
그다음 이 청구권에 맞게 증거들이 잘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지. 사실 이게 소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미진할 때 패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원칙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본인도 좀 살펴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아, 구체적인 네, 궁금한 게 계약서라든지 하나 더 있는데, 네. 혹시 시공사가 청산 절차까지 다 끝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니 뭐 당연히 여기 이제 1심에서 패소하였다니까 그냥 일단 완전 기각됐다는 전제하에 항소심에 승소하시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무에서는 뭐 문제가 심각하면 막 시행사나 시공사를 뭐 형사고소하기도 하고 그 중간에 또 민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 뭐 합의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금은 어느 시점에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일단은 혹시 그러면 저희가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지금 항소심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라든지 이런 거잘좀 검토를 해보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피해자들이 뭐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판결문 아직 못 받아보셨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좀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권리 관계들을 좀 재정립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메이드 인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 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 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거주한 지 30년이 됐는데요. 동네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개발 정비사업 동의서도 냈는데요. 이웃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긴 했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동의를 해놓고도 걱정이 많습니다. 예비 추진위원들이라고 해서 재개발하려고 엄청 열심히인데 사실 나중에 돈이 많이 들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재개발 정비사업 동의를 지금 와서 취소해도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재개발 지정이 확정된 후에 조합 설립 동의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이 막 동의해 동의해 해가지고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후회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재개발 정비사업 동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이 동의의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 일반 일명 이제 도정법이라고 하죠. 네. 이 규정하고 있는 정비회사의 업무 중 정비 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 의무,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이제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일반 뭐 이제 문의하실 때는 제가 정비 사업 관련해서 동의서를 냈어요 하는데 그 동의의 내용, 여기 대법원 판례 보면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동의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게 어떤 동의에 해당하는 건지 이게 전부 조합 그렇죠. 설립 동의인지 아니면 관련 업무에 관해서 뭐 위임을 해주는 동의인지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요 내용만 봤을 때 사실 뭐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아직 뭐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런 것 아마 같아요. 뭐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된 동의가 아닐까 좀 그렇게 좀 추측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아, 나 뭔가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동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철회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네, 관련된 이제 또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보면 제33조 2항인데요. 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의 시기를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해서 내용들이 쭉 있는데 네. 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동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러이러한 뭐 인허가 신청하니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뭘 받았잖아요. 근데 실제 거기서 인허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이 관련해서 동의를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 다시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이제 몇 가지 경우에는 이 동의가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이제 철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도정법 제2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동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도정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안에까지만 이제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 어떤 네. 좀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제 이것도 사실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그렇겠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이제 조합원이 안 돼서 이거 조합 설립까지 뭐 예를 들어 거부를 하고 조합원도 안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현금 청산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경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동의를 안 하는데 여러 가지 동의서가 옵니다. 저도 뭐 관련해서 뭐 동의서를 개인적으로도 받아봤지만 수도 없이 많은 동의서가 오는데 뭐 원칙만 설명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관리 처분인가라고 하는데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 이 실제적으로 조합 사업의 어떤 시행 재건축이면 뭐 실제적으로 여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시작점 그게 이제 관리 처분인가라고 하는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금 청산 여부를 보통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내가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뭐 인허가 관련돼서도 나는 동의 안 하고 했다 이런 부분까지는 문제될 건 특별히 없지만 관리 처분인가가 난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어떤 소유 이제 아파트면 예를 들어 뭐 몇 호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어떤 감정가 시장 감정가에 따라서 그냥 현금 청산을 받게 되는 경우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다 리모델링이 되거나 아니면 재건축이 됐을 때 내가 받을 이익하고 아 나는 이거 도저히 뭐 요즘 뭐 분담금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이거 분담금하고 계산을 다 해봤을 때 나는 이득을 볼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 하시게 된다. 다만 그 시점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 사업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그러면 시가를 기준으로 현금 청산을 하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선택의 문제고 그 판단 기준은 이제 뭐 현재 이 아파트의 어떤 시가 그리고 미래 가치 이런 부분을 본인이 직접 좀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겠죠. 일단은 지금 굉장히 뭔가 초기 단계로 보이는데 네. 그럼 나중에 뭔가 이렇게 좀 확정이 되고 내가 정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와서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여러 가지 제가 좀 예를 들어왔는데 일단 이제 정비구역 얘기가 나. 이제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 여기를 하나의 어떤 도정법상의 어떤 정비구역이라는 하나의 구획을 한 다음에 이제 사업을 좀 시작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 정비구역을 일단 정할 때 정비구역 신청에 관한 동의 그 다음에 이게 또 사업하다 보면 정비구역 신청하고 여러 가지 또 연장도 많이 돼요. 그럼 정비구역 연장 뭐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 또 지정하는 거에 대한 동의 네. 그 다음 좀 전에 말씀하셨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러 가지 이제 동의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뭐 동의하시거나 또 거부하시거나 처리하신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조합 설립하실 때 또 설립에 대한 동의를 해서 조합원으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소유권자면. 다만 이제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 최종적 관리 처분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거기 그 안에 둘 중에 하나겠죠. 관리 처분인가 기준으로 해서 조합에 들어가 있다. 아니면 거기서도 아예 빠졌다. 그 시점을 그렇죠. 기준으로 내가 여기서 아예 튕겨져 나가서 이제 현금 청산을 받을 것인지 아니냐 결정되니까요. 그 전에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한 동의 부분은 하셔도 되고 철회를 하셔도 되고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기준 시점을 딱 잡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뭔가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은 조합준비위원회에서 뭔가 동의를 강력하게 막 좀 종용을 한다라든지 뭐 거의 약간 강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설명드리면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조합을 이제 조합 측이라고 하죠.
조합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종의 모든 사업 단계별로 의결 정족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명결을 받든 뭘 받든. 그러면 한 표라도 동의를 더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법을 잘 모르시는 일부 조합원들을 설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하셔야 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단지 의결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 정족서를 채우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거고, 심지어 현금 청산 단계에 들어가서도 소송을 통해서 현금 청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준 시점을 말씀드렸지만 네.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라도 하더라도 그냥 지금이라도 현금 청산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개별 동의에 이거 나 동의 안 하면 큰일 나나? 일단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뭐 세부적으로도 살펴보시고 이게 합당하다 싶으면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뭐 동의를 요구받는다라든지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의 좀 법적인 글쎄요. 절차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으시다 보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좀 큰일 나게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뭐 손해를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내가 어디까지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건 동의할지 말지 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우선 제 명의로 물려받았고 남동생과는 추후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간 후 별거 중인 아내가 저 모르게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출받을 때는 제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대출받은 돈은 장인어른 병원비와 처갓집 생활비에 보탰다고 하는데요. 결혼 이후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아내가 제가 약간의 생활비를 보태주고는 있지만 얼마 전 유럽여행도 다녀오고 차도 구매한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시 무슨 돈으로 여행과 차량을 구입했는지 궁금했지만 이제 보니 대출한 돈이 아닐까 의심이 갑니다. 아내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출을 아내가 갚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내분께서 남편분에게 따로 이제 뭐 동의라든지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대출을 좀 받아버린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대출로 인해서 뭐 부부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들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상담자분의 상황은 별거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상대방 몰래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았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한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그렇죠. 대출을 받게 된 사연이나 이런 걸 알아야 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별거 중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 좀 더 이런 대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어렵고 아무래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부부 사이라면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 혹은 아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 이게 가능한가요? 일단은 원론적인 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일단 이제 이 토지의 명의가 우리 상담자님 명의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상담자님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이제 아내분이 대출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꼭 그런 겁니다. 꼭 부부 사이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를 이제 뭐 상대방이 어제 대출하는데 동의를 해주겠다. 여기 예를 들어 이제 연대보증의 개념인 건데 그렇죠. 내 담보 여기 사용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동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꼭 부부가 아니라도 뭐 친구든 뭐 부모든 상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이게 꼭 뭐 부부 사이에 특별히 이런 일정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명의를 담보로 뭐 일방이 마음대로 이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원론적으로는 네. 동의를 한다면 부부든 뭐 어떤 사이든 담보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부가 지금 별거 중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혼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뭔가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게 아니라 아내가 기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좀 전에 이제 동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뭐 어떤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허락받지 않고 이제 가지고 간 다음에 마치 이제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뭐 이거를 일종의 은행을 기만했다든지 뭐 그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내용 보면 우리 상담자 분께서 이제 이
채무에 관한 어떤 보증 이런 동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해도 충분히 이제 규칙 사유가 될 수가 있죠. 이제 이혼 소송 같은 뭐 협의 이혼이라는 게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규칙 사유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결국 규칙 사유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건 재판상 이혼을 의미하는 건데 거기서는 뭐 기타 사유 도저히 뭐 혼인 관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에 대한 뭐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로 좀 법적으로 포섭을 해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아내분이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견 제가 드는 생각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 하면은 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제 과연 금융 관련 사실조회 같은 경우를 다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이제 관련 왜냐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채무 같은 경우에 뭐 어디에 쓰 예를 들어 카드나 카드사나 아니면 금융권 같은데 물론 이제 상호 다 해볼 수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금융 정보를 좀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법원을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담보권 이 형식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으셨지만 여기에 이제 일종의 보증 채무를 지고 계신 분이니까 남편분께서도 직접 금융권이나 이쪽에 가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채무의 성격이 어떤 건지 뭐 이 정도는 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까지는 아마 금융권에서 확인이 좀 어렵고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시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 돈을 가지고 뭐 카드 사용 내역이나 뭐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려면 아무래도 법원을 통해서 좀 사실 조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자분은 이게 이제 내 명의의 땅을 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받다 보니까 내가 혹시 이거 또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내가 사실상 동의받지 않고 대출을 받은 것이고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네, 일단은 대출은 항상 이 부분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대출 명의자가 이제 상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아무리 부부를 하더라도. 당연히 뭐 부부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거 여쭤보세요. 이제 내 아내나 아니면 남편이 채무가 있는데 뭐 이런 추심하러 나한테 쫓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원칙론적으로는 그런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상환도 당연히 아내분이 하셔야겠죠. 아내 명의 받으셨으니까 다만 일반적으로 금융권의 보증이라는 게 우리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보증의 내용들이 있지만 보통은 이제 연대보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담보를 네. 걸더라도. 그럼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연대보증이라는 게 뭐 채무의 어떤 뭐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보충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내분이나 지금 남편분이나 그냥 주채무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내용이긴 한데 연대보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대출계약서 내용은 안 봤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하는 건 연대보증 거의 다 99%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남편분께서도 상환하셔야 될 어떤 주채무자로서의 역할까지 이제 떠안으시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에 나 보증 서겠다고 제대로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비증의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 아니면 연대보증 계약을 나는 못하겠다. 지금 이제 와서 알게 보니까 나는 그냥 이런 서류 같은 거 갖고 가서 나의 의사는 상관없이 했으니까 연대보증 계약 자체를 해제하겠다. 이런 주장들 물론 쉽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요 채무로부터 좀 벗어나시는 게 어떨까 좀 요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내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인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아내의 기책 사유도 또 주장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이제 결혼한 지 5개월 되는데요. 여기 신혼집으로 이사 오고 난 후 매일매일이 악몽입니다. 임신 초기인데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요. 위층은 부부만 산다고 들었는데 매일 밤마다 현관문 닫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새벽 2, 3시까지 거실에서 쿵쾅거리며 왔다 갔다 하고 세탁기를 돌리는 등 청소를 합니다. 매번 늦은 시간이라 관리사무실에 연락할 수도 없고 새벽에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 참다 보니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요.
하루는 도저히 참기가 어려워서 다음날 오전에 위층으로 찾아갔는데 윗집 주인은 자기 집이 아니라며 이 자신들도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밤부터 새벽까지 소음은 발생 중입니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위층에 불이 켜지는 시간, 소음 발생 시간을 확인했더니 정확히 일치했는데요. 위층 주민이 밤에 귀가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파트에 살면서 사실은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법적으로 보면 층간소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게 뭐 법률에 규정된 건 아니고요. 우리 환경부에서 만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준용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직접 충격 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흔히 얘기해서 걸으면서 이제 쿵쾅거리는 소리들이죠. 그쵸. 사람이 발생하는 소음. 아, 이 직접 충격 소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기 전달 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뭐 TV나 아니면 오디오 등 음향 기기를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이게 이제 아랫집이나 윗집으로 들리는 소음. 이 두 가지를 이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타 소음, 일종의 이제 생활 소음인데요. 우리가 뭐 문 열 때 뭐 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통제 범위를 좀 벗어난 이제 소음에 해당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층간 소음의 범위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층간 소음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어떤 강도의 소음 이상이면 우리가 아 그래 좀 고통스럽다라고 느낄만하다라고 볼 텐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규칙에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네. 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이제 직접 충격 소음이죠. 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이거나 57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층간 소음에 해당하고요. 또 야간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준이 높아지죠. 34데시벨에 이제 해당하면 이 층간 소음에 이제 들어가도록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층간 소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늦게 이제 밤 늦게 발을 뭐 이렇게 쿵쿵거리면서 걸어다니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세탁기 돌려서 붕붕붕 거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층간 소음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로 이제 쿵쿵거리는 소리죠. 이거는 네. 직접 층간 소음에 해당하니까 일정 기준을 넘어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을 넘어서면 층간 소음이 될 거고요. 이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종의 생활 소음이 왜냐하면 세탁기를 돌리지 않고는 실제로 생활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세탁기 소리가 예를 들어 오래된 세탁기 소리가 너무 크다 해서 세탁기 바꾸세요 이렇게 할 수도 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 사실관계를 보면 세탁기를 굉장히 늦게 돌리시는 것 같아요. 네, 새벽에 막 돌리시는 이거는 좀 통상적이진 않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은 될 수는 있겠지만 세탁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층간소음의 범위에 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좀 해보신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은 나도 피해자다, 나도 너무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상대방을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인데요. 이게 얘기만 잘 되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네, 문제는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죠.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까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좋게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이해하고 배려하자는 취지로 1차적으로 야, 당사자 간 얘기를 해본다.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그 접근 방법을 좀 부드럽게 그리고 좀 대화를 하고 서로 상호 이해하는 민법에서도 이제 수용 가능한 어떤 상린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게 심지어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서로 이웃 관계를 명확 좀 잘 이해하고 또 소통하는 이런 부분의 접근이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네, 이게 뭐 소송을 한다고 해도 사실 뭐 소정의 위자료나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 판결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고 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한국 환경공단의 그 이웃사이센터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성우 이제 층간 소음에 관한 좀 얘기를 요 중립적인 한국환경공단 요 센터에 좀 들어보고 어떻게 보면 양 당사자간 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좀 도출해 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중재를 해주는 어떤 기관이 있고 이게 이제 상당히 유용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법적으로 뭐 소송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겠다기보다는 그렇죠. 좀 중립적인 이런 센터를 통해서 좀 대화 창구를 마련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때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한번 직접 뭐 이야기를 해보는 시도도 해보시고요. 이웃사이 센터 기억하셨다가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지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